안녕하세요. 아파트를 찾아 떠나는 탐방 여행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 업무지구역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초초초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지금 건설 현장인데요. 먼저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가 있고요. 여기도 주상복합이고 그 다음에 더샵 아크베이 여기도 역시 주상복합입니다. 그리고 더스카이 옆쪽에 송도 국제도시 DMCT 시그니처 뷰 여기도 역시 주상복합입니다. 여기에 지금 그 새 단지가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앞쪽에는 그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입니다. 지금 보시는 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 업무 지구역입니다. 역사가 매우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네, 여기에서 그 2번 출구 나오자마자 바로 있죠. 뭐 여기는 뭐 진짜 길도 그렇게 큰 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가면은 뭐 10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진짜 초초초 역세권입니다. 여기 지금 보시는 건물이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주상복합입니다. 여기는 그 1205세대 총 5개동으로 되어 있고요. 10층에서 59층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입주는 2024년도 2월, 그러니까 1년 정도 남았네요. 1년 정도 남아있고, 주차는 1.47대. 그리고, 용적률은 649%. 건폐율은 35%로 되어 있습니다. 주상복합이라 용적률과 건폐율이 약간 높게 그렇게 되어 있죠. 그리고 평수는 114제곱미터에서 217제곱미터. 평으로 말하면 약 34평에서 71평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여기 분양가는 얼마 했는가 알아봤더니 국민평형 84제곱미터가 7억에서 7억 4천에 분양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 그 네이버 매물을 확인을 해보니까 매물은 그 같은 그 국민평형 84제곱미터가 8억 1000에서 10억 4000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지금 건물 자체가 굉장히 조금 무슨 호텔 같은 그러한 건물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요? 좀 라운드를 져가지고 이게 건물이 완성이 되고 나면 굉장히 그 멋있고 국제 업무지구에서 단연 돋보이는 그런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. 주상복합이라 1층 이런 데는 이제 상가가 다 채워지겠죠. 또 상가가 채워지고 위쪽으로는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와 그 상가와 뭐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의시설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또 바로 앞에는 그 센트로도라는 그 큰 또 주상복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지금 보면 연수 세무서도 들어가 있고 뭐 각종 시설 뭐 이런 그런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. 건물 외관이 지금 일부가 유리가 지금 부서져 있는데 정말 멋있습니다. 측면에서 봐도 역시 건물 자체는 좀 독특한 그러한 호텔급의 그런 건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옆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산책로가 있습니다. 산책로가 있고 산책로는 이제 저 옆쪽으로는 지금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죠.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가 있고 산책로에서 바라본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주상복합 건물입니다. 지금 뭐 올라가는 상태만 봐도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그러한 조망도 뭐 뛰어나겠죠. 저기 이제 높은 층 이런데 가면은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도 보이고 또 앞쪽으로는 뭐 멀리 이제 그 청량산이라든가 뭐 이런데까지 다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러한 주상복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정말 멋진 곳입니다. 거기에 비하면 뭐 분양가가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었네요. 그래도 7억에서 7억 4천에 분양을 했으니까 지금
저쪽에 609 같은 경우, 609 같은 경우는 뭐 거의 9억대 이렇게 분양을 했었는데, 여기는 뭐 7억에서 7억 4천이면, 그래서 물론 이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와 약간 그 다른 면은 있지만, 그래도 편의시설이라든가 역세권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점은 오히려 그쪽의 그 아파트보다 이쪽이 훨씬 더 훨씬 더 월등히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건물 자체가 너무 멋있습니다. 현대건설에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네요. 멋진 건물입니다. 지금 보시는 그 건물은 좀 이름이 깁니다만 송도 국제도시 DMCT 시그니처부 주상복합입니다. 여기는 그 아파트와 아파텔, 근린생활시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아파트가 578세대 총 4개동이고요. 그 다음에 아파텔이 628실 3개동, 그 다음에 근린생활이 91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층수는 35층에서 48층까지 되어 있고요. 입주는 2023년도 7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네요. 이제 한 뭐 7개월 정도,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. 근데 입주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보면 아직 덜 된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공기를 맞춰가지고 입주는 하겠죠. 여기에 그 분양가는 6억 4천에서 6억 7천까지 분양했고요. 역시 이제 84제곱미터 긴 평형으로 보면은 6억 4천에서 6억 7천에 분양을 했고,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8억 중반대에서 한 10억 중반대 이렇게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. 여기도 굉장히 이제 그 옆에 힐스테이트 송도동 스카이와 더불어서 거기 건물하고는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상당히 여기도 높이 올라갔네요. 높이 올라가고 여기도 뭐 세대수 총 동수가 7개의 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도 이제 규모가 더 큰 그러한 주상복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옆에 더 스카이와 같이 마주하면서 여기도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활성화된, 많이 이용하는 활성화된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에 역시 이제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가 있기 때문에 조망도 상당히 좋고, 층수가 여기는 48층까지 여기도 올라가니까 여기도 뭐 위에서 보면 조망권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. 멋집니다. 이 길에서 이제 산책을 하고 뭐 다른데, 일본은 뭐 카페 같은데 안 가더라도 집에서 탁자에서 커피 한잔 놓고 메인 호수,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를 바라보면서 차 한잔 마시면, 맥주 한잔 하면 카페 분위기가 날 것 같은 그러한 집이 되겠습니다. 예, 멋집니다. 그리고 여기 또 밤에는 그런 조명이 또 이쁘지 않습니까? 밤에는 또 조명이 이뻐가지고, 예, 저쪽에 그 뭐 아트센터 인천 뭐 그쪽에 저 여기 보시죠. 예, 이쪽에 이제 그 해안선 따라서 이제 저 앞에 워터프론트 저 산책로가 이제 앞으로 조금 개선이 돼가지고 이제 저기가 멋진 부산의 해운대 같은 그런 멋진 워터프론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멋진 그런 곳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. 예, 높이를 올려다봐도 멋있고 정말 멋진 그러한 주상복합입니다. 여기는 바로 이제 워터프론트죠. 여기가 이제 워터프론트가 인공 백사장도 만들고 뭐 하면 분위기가 뭐 해운대 또는 뭐 광안리 이런 분위기와 거의 비슷할 그런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뭐 멋지지 않습니까? 지금도 밤에 보면은 이제 또 건너편에 그 건너편에 보이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, 2, 3, 4차와 마주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도 멋진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데는 이제 그 바로 여기도 그 국제 업무지구 2번 출구 나오자마자 바로 있는 더샵 아크베이 주상복합입니다.
여기는 건물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질 않아서 제가 전체 촬영은 못했고요. 여기도 775세대 총 3개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47층에서 49층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. 입주는 2025년도 3월 달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요. 역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610%, 건폐율은 45%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분양가는 그 국민평형 84제곱미터가 7억 6천에서 7억 9천까지 그렇게 분양을 했습니다. 예, 여기도 완공되면 뭐 맞은편에 있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와 더불어서 여기도 멋진 주상복합이고 여기 또 이쪽에는 그 일반인들이 이 워터프론트를 보기 위해서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그런 선망의 대상인 그런 주상복합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아파트를 찾아서 떠나는 탐방여행, 오늘은 그 국제업무지구에 있는 주상복합 세 군데를 같이 둘러봤습니다.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